이놈은 빨간뱀이라고 해요. 빨간뱀. 다른 데서는 이걸 구렁이라고 하는가요? 쟤네 이걸 능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놈이 봉장에서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야는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고 야가 배가 고프면 다른 뱀들을 잡아먹기도 해요. 근데 요놈이 지금 봉장에서 며칠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는 봉장에 개구리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구리가 많으면 이렇게 뱀들이 봉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제 봉장이 습이 많다는 얘기죠. 습이 많기 때문에 개구리가 많은 것이고 개구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뱀이 제 봉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야는 독이 없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뭐 해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야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개구리가 뭐죠? 벌을 잡아먹습니다. 개구리가 벌을 잡아먹기 때문에 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벌을 지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능사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놈 따라오면서 영상 찍다가 아이고 야네들 난리 났습니다. 소문을 금방 열어줬는데 소문 여는 소리에 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야네들은 문이 최대치로 열려 있는데 아 이것도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엉덩이가 이렇게 지금 엉덩이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엉덩이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안쪽이 솁이기 때문에 저 열을 이쪽으로 끌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놈들은 소문 조금 확보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 볼통인데 좀 소문이 좀 적어요. 일반적인 볼통이죠. 이런 거는 문을 많이 열어놔야 되고. 얘네들은 바닥에 벌은 많은데 그다지 그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되어 있고. 피스를 하나 박아야 되겠고 이놈은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고 이건 나오는 벌이 이 풀 때문에 지장을 받죠. 그래야 바로 비행이 가능하니까 꺾어버리고 개구리가 많은 데는 독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독사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구리가 자기 봉장이 많다 그러면 독사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능사나 꽃뱀이 왔다 갔다 하면 괜찮죠. 꽃뱀이나 능사가 왔다 갔다 하거나 물자수라고 해서 독이 없는 뱀들. 자, 꽃뱀은 독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입니다. 근데 그게 어금니 쪽에 맨 안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한테는 잘 주입이 안 되죠. 인간들한테는 주입이 잘 안 되고 곤충들은 물어서 어금니 쪽에서 독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뱀도 물리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물릴 때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 꽃뱀은. 이게 깊숙이 물렸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금방 제가 보여드린 능사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 능사가 다른 뱀을, 배가 고프면 다른 뱀을 잡아먹어요. 독사나 이런 것도 잡아먹어버립니다. 능사가 뱀 중에 왕이다, 뭐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놈이 지금 며칠째 제가 보고 있거든요. 낮에 해놓은 거죠? 이제 거의 말랐죠? 저놈도 거의 말랐는데 이제 물 남은 거 요거 버리고 위에 것만 떼내면 됩니다. 위에 것만 떼내면 이 가축에 물을 부어줘야 되나? 자, 이 안에 이렇게 찌꺼기가 있죠. 이게 아까 낮에 안 걸러줘서 이 찌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찌꺼기를 채반으로 싹 걸러줘 버리면 이제 노랗게 요 밀란만 남게 됩니다. 요 놈은 거의 다 밀랍인가 본데요. 칼로 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축에 물을 보면 야가 저거 하나? 저도 밀랍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건 봤는데 제가 직접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밀랍으로 치자면 저도 초보자죠, 초보자. 밀랍을 얘기한다면 저도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뜨거운 날은 막판에 그 열기, 벌들이 열기를 빼니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왜 소문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저녁 때 조금 조정해 주셔도 좋죠. 왜냐면 원래 야네들은 이 소문을 팝니다. 파내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문이 철문이기 때문에 못 파내는 거죠. 그래서 소문 조정을 해주는 거지. 그냥 나무만 붙어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나무만 붙어 있다고 하면 야네들이 알아서 제거를 할 거니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문이 지금 쇠 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원래는 조정해 줄 필요가 없죠. 야네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겨울 되면 그런 현상을 좀 보입니다. 소문 안쪽에 보면 야네들이 집을 져요. 소문 안쪽에다가 통로를 만들죠. 일시적인 통로를, 제가 예전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일시적인 통로를 형성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네. 에이 참. 피스가 야보다 길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안으로 뚫고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아씨 화면 뒤집었는데 이거 화면 뒤집으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해서 소문도 좀 다시 했고요. 저게 끝에다 박으면 좋은데 끝에다 박으면 내년에 아 이 장수 동양사를 피해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소문을 끝까지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에다 박으면 안 되고 약간 안쪽에다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문이 전체가 닫혀버립니다. 뭐 크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온도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요런 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매달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요런 놈들 같은 경우는 소문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좋죠. 또 양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손 좀 열어주고. 저게 나무 소문이 나무로 되어 있다면 아마 야네들이 파낼 겁니다. 갈가낼 거예요. 열기를 많이 받으니까 소문 확보를 할 건데 이게 나무가 아니라 철제이기 때문에 야네들이 소문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날이 뜨거운 날 저녁에는 야네들이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오면 소문 확보를 조금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 벌들이 태어나잖아요. 어린 벌들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지금은 야네들이 별 그렇게 고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밀기이기 때문에 크게 고생할 일이 없다는 거죠. 무밀기라 크게 고생할 일이 없다는 건 그만큼 생명이 조금씩 더 길다 그 얘기죠. 생명이 조금씩 더 기니까 아무래도 죽어나는다는 벌들도 있겠지만 태어나는 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벌량이 계속해서 넘치는 거고. 아유, 제가 요번 주까지만 쉽니다. 요번 주까지만 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일을 가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마무리 할 건 하고 좀 이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찌꺼기가 너무 많죠. 이게 채반이 없어서 그래요. 채반으로 깨끗이 싹 걷어내 버리면 굉장히 이쁘게 되는데 아 찌꺼기를 안 걷어내니까 저렇게 지저분해진 거죠. 밤에는 시원합니다. 낮에는 정말 힘든데 뭐 밤에는 시원합니다. 낮에 너무 더울 때는 벌통 소문 한번 좀 봐주시고요. 뭐 그 밖에 다른 전달해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는 벌고르기 하고 소문 확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
여름에 벌들이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야네들이 건강해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벌들이 산란을 잘 나가게끔. 근데 너무 많은 산란은 의미가 없죠. 지금 생산물이 없으니까. 네, 적당한 산란, 가을벌을 만들 수 있는 적당한 산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움직인 걸로 인해서 올 겨울벌이 아주 좋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편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